이름이 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아 이거 좀 누구세요? 선생님이 하면 사랑한다. 아니요 싫어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샬롬 혼혈성의 진원입니다. 오늘은요 무엇을 해볼 거냐, 좀 특별하게 재미난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좀 예배도 많이 위축이 되고 좀 그래서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엇을 준비했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지지 말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함께 시작하는 프로젝트 뭐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기. 교회 학생들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많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초딩 친구들부터 가볼까요? 초딩 친구들 CJ한테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학원 갔나봐요. 학원 갔나봐. 그럴 수 있어. 잠깐만 다음 타자 가볼까요? 우리 서영이한테 한번 해볼게. 서영이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뭐해 서영아? 놀러가고 있어요. 친구 만나러. 친구 만나러? 누구랑 있어 그럼 지금은? 저 지금 일단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 전도사님의 전화가 반가웠겠구만? 네. 그치? 네. 서영아. 네. 전도사님이 항상 사랑한다. 네. 그치야? 네. 안녕 사랑해요. 아유 고마워 서영아. 사실 서영아 지금 전도사님 유튜브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당황하지도 않네. 서영이 목소리 유튜브 나올 거야 오늘 나중에. 네. 어, 성공했습니다. 한 명한테 사랑한다고 대답을 들었네요. 사랑한다고 대답 듣기가 그건 아닌데. 자 다음 친구한테 해볼게요. 지금 애들이 바쁜 시간대인가? 학원 가는 시간대인가? 전화가 안 왔네. 저는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에 초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이제 오늘 처음이나 마지막 끼니입니다. 저희 교회가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좀 많거든. 이미 전화를 받지 않는 너의 이름이 제 전화를 안 받을까요? Nope. 아, 이거 좀. 그럼 이제 중학생 친구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거 끄는 거잖아. 이거 종료 누른 거잖아. 이거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예빈이도 안 받는 거니? 여러분 일단 초밥 좀 먹을게요. 여보세요? 혜나야. 네 누구세요? 누구냐고? 너 내 번호 어디 갔어 혜나야? 전사님이야. 아 그래요? 어 아 핸드폰을 바꿨어. 근데 왜 전사님?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했지. 얼른 얼굴 보고 싶다.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치? 괜찮아요. 전 사진을 맨날 봤어요 전사님. 그래 사진을 맨날 봤어. 나도 너 맨날 스토리로 봤어. 네? 전사님이 할 말이 있어. 뭐예요? 항상 전사님이 사랑해. 저도요? 갑자기 사랑한다고? 어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 어? 청소년들 사랑하지.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돼서 마음 좀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 그래 혜나야 나중에 꼭 유튜브 보렴. 좋아요. 맨날 보고 있어요. 저 솔직히 저밖에 없잖아요. 중고등부 중요 그쵸? 잘했어. 저밖에 없죠. 잘했어, 나중에 바나나 사주세요. 바나나 사달라고? 바나나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알겠어. 우리 만나면 바나나 우유 사줄게 동영상이. 아빠 알겠어 혜나야. 건강히 잘 지내고 몸 네. 조심히 잘 지내. 알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혜나야. 안녕. 안녕히 가세요. 그래 우리 윤성이한테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윤성아. 네?
네? 뭐해? 아, 그 학교 숙제요. 너 목소리가 좀 두꺼워졌다, 엄마?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 모르겠어요. 윤홍아, 우리 얼굴 언제 보냐? 그럼요. 전 선생님이 네? 왜 전화했는지 알아? 왜요?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전화했어. 들 준비됐어? 네. 윤성아. 네? 전 선생님이 항상 사랑한다. 저도요. 현성아. 네? 전 선생님이 현성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들 준비됐어? 네. 윤성아, 전 선생님이 항상 사랑해. 네. 저도요. 그래. 현성아, 보고 싶어. 얼른 우리 얼굴 보자. 네. 알겠어. 밥 맛있게 먹고 잘 지내. 네. 아. 저 전선님. 어, 왜? 전선님 왜 이렇게 장일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네. 전선님 잘하지? 진짜 바로 시켜놓겠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맛있던데. 그치, 맛있지? 네, 다음 주에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알겠어. 네. 어때요, 여러분? 이제 평소에 이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어. 이 전도사님이 평소에 얼마나 학생들한테 사랑이 넘치는지. 만약에 제가 평소에 학생들한테 어? 사랑이 없었어, 막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뭔 소리예요? 왜 헛소리 하세요? 끊으세요?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하지만 네, 저도 사랑해요. 전도사님에게 나오는 것 같죠. 아이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증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진짜 보스몹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은 씨.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요. 제가 말했죠, 보스몹이라고. 쉽지 않아요. 통화 연결도 쉽지 않은 보스몹. 우와. 인정한다.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 꺼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저도. 왜 안 받지? 더 바쁜가 봐요, 오늘. 누구세요? 어? 수빈이니? 전도사님이야. 전도사님? 어, 예안교회 전도사님. 전도사님 왜요? 전도사님 안 보고 싶었어? 몰라요. 몰라? 전도사님이 수빈이랑 도영이 항상 사랑해. 네. 끝이야? 네, 알겠어요. 혹시 너는 전도사님 안 사랑하니? 모르죠. 몰라? 알겠어, 수빈아. 얼른 우리 또 나중에 교회에서 또 보자. 네. 항상 건강하고. 네, 고마워요. 그래. 우리가 얼굴 못 본 지 오래되긴 했지, 얘들아?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예빈아. 전화하셨어요? 전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 이 말을 너한테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준비됐어? 네. 전 선생님이 항상 예빈이 사랑한다. 네, 사랑합니다. 딜레이가 없이 무슨 기계적으로 대답이 나와? 진심이죠. 아, 그래. 아, 뭐 이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손안해요 좀. 그래, 그런 게 아니라고 믿을게. 그래, 예은아. 고민 상담이던 친구랑. 아, 고민 상담? 네. 나도 고민 상담 잘하는데. 아, 네. 응. 예은아, 내가 너한테 전화를 몇 번 드렸는지 알아? 한 네 번 정도 했거든. 몰랐네. 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일단 들어는 볼게요. 그래, 예은아. 네. 전 선생님이 항상 사랑한다. 아니요, 싫어요. 야. 거부할게요. 제 평소에 이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어. 야, 내가 사랑한다는데 싫어요라는 말이 왜 나와? 나를 사랑해 줄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바쁘시지 않으세요? 아, 나 안 바빠. 끊지 마. 싫어요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 끊고 싶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예은아. 시원하세요? 아니야, 예은아. 네? 전사님 항상 사랑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해드리려고. 아니야, 나 원하는 건 없어. 항상 이러는데요. 항상 아, 이게... 항상이 그치. 몇 달에 한 번이네. 아시죠? 거의 반년에 한 번. 뭔 소리예요? 아무튼 전사님 항상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했어. 미션 같은 거 아니고 진짜로 그냥 이야기하려고 전화했어. 그래, 알겠다, 예은아. 잘 지내라. 예. 그래. 잘 지내셨죠? 그래. 네. 자, 내가 말했죠. 보스몹이라고. 와, 강력해. 강력해. 희재야. 네? 전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희재야, 전 선생님이 항상 희재 사랑해. 네. 내가 끝이야? 아니요. 그러면? 아니죠. 아, 그래, 희재야. 그럴 줄 알았어. 희재도 나 사랑할 줄 알았어. 항상 전사님 희재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네. 나도 희재가 항상 나 사랑하는 거 잊지 않을게. 희재야. 네.
I love you so much. 매우 많이 사랑한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희 교회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구누구야 전 의사님이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전 의사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해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있지 너네? 쑥스러워하는 걸 다 알아. 하지 않아도 돼. 오늘 나 다 알고 있어 너네 마음. 아무튼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